내가 어젯밤에 경고한 거안 잊었지? 귀찮다고 일 핑계로 늦게 오지도 말고 사운티도 내지 말고. 그럼 진짜 한바탕 하게 될줄 알아. 알았어. 이따 봐. 막년에 안 갈 수 있게 다른 일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 휴게실로 와. 어디가? 아, 저 화장실이요. 같이 가자. 집에서 박 팀장님이랑 마주치면 제가 힘들 것 같아요. 강희수 씨 좀 올라오라고 그래요. 인서트 촬영권에 대해 할 얘기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네. 강희수 씨. 본부장님이 부르셔. 왜? 인서트 촬영권으로 하실 말씀이 있대요, 홍 비서가. 올라가 봐. 네. 문제가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불러서 반드시 마무리 지으세요, 우리 본부장님은. 알겠습니다. 잘 잤고? 아침 점심 잘 먹고? 네. 근데 지금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핑계대고 안 가면 더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럼. 표정 관리할 자신 없어요. 원래도 잘 안 됐지만. 그냥 앉아있으면 되잖아. 겨우 앉아있으란 소리 하시려고 저 부르신 거예요? 업체 회의 갈 건데 얼굴 볼 시간 없어서 오란 거야. 안 보고 집에서 만나면 표정 관리 또 못할까 봐. 집이 홍대 앞이라고 했는데 이따가 김진 선배가 집이 어디냐고 하면 그건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예전에 비하면 배부른 투정이죠? 이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을 놓고 얼마나 지났다고 이런 소리 할까요? 행복한 고생이고 속으려 마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갈게요. 이따 봬요. 그래. 완전 잔치집이네. 고생들 많으십니다. 야, 우리도 홈쇼핑에서 녹을 먹었는데 이 정도는 해이지. 우리가 하면 되면 내 뭐 하러 일찍 왔어. 형님이나 전화 오늘 쉬는 날이래도요. 저 이따가 인사하고 음식 내고 엄마 아버지는 우리 집으로 가시기로 했어. 안 그래도 되는데 왜? 나도 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 엄마가 자꾸. 편히들 놀아. 늙은이들 있으면 불편해. 난 늙은이 아니야, 엄마. 어영부영 눌러 앉아있을 생각하지 말고 당신도 가. 우이씨, 알았어. 엄마 아버지 덕분에 나는 번번이 놀고 먹네. 부러워요 형님. 시댁 식구 없죠. 친정 식구가 다 알아서 해주죠. 상팔차 중에 상팔차세요.
아, 여기 다섯째 뿐인데 네가 잘못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자꾸 까먹어. 네, 애들 왔어. 아, 얼른 나와, 얼른. 아, 정말. 하필이면 이렇게 찾기 어려운 데로 이사 올 게 뭐야? 집 좋네. 엄마! 아이고, 보고 싶었어. 할머니한테 인사드려야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제니가 이렇게 많이 컸어. 안녕하세요. 오, 필립은 더 잘생겨졌네. 아이고, 들어가자. 춥다. 어여, 아가씨 들어오세요. 네. 집 내놔야 되니까 먼저 들어가. 오빠랑은 말 섞을 분위기가 아닌데? 내가 다 생각해 놓은 게 있지. 또 등신같이 있는 속 없는 속 다 드러내 보이려고? 좋은 사위, 좋은 남편, 좋은 교수 되는 방법을 찾았지, 내가. 누이 좋고 재부 좋고는 아니고? 가방이나 꺼내, 기집애야.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할머니한테 절하려고. 안 돼! 하지 마! 편찮으신 어른한테 절하는 거 아니야. 그럼 오래오래 자리 보존하고 계속 그렇게 아프세요 하는 거래. 누가 그래? 옛 어른께서 하신 말씀이야. 저 할머니 그냥 허그해드려. 어떡해 엄마? 아빠 말씀 들어. 오케이! 할머니! 아이고, 어린 것들이 할미 보러 그 먼 길을 오고. 고마워서 어째, 응? 오빠가 혼자 있으면서 아주 세게 반성을 했나 봐요.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돌아온 것 같아. 당신 혼자 이사하느라고 고생 많았겠네. 힘들 때 아무 보탬도 안 되고 미안해. 나 여기 있는 거 불편하면 화정내러 갈게. 당신 장모님 수발 들려면은 애들한테 신경 쓰는 거 어려울까 봐 있으려고 하긴 했는데. 가는 건 언제로 예약했어요? 아, 그건 당신하고 먼저 의논해야 될 게 있어서 안 정했어. 우리 대학에 김 교수 어머니 암이었던 거 알지? 네. 그 들어보니까 최악의 상황이었더라고. 근데 지금은 팔팔하시대.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포기하고 미국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고 살아나셨대. 미국에서 쓰는 최신 약이나 치료법들이 한국엔 안 들어오는 게 많다는구만. 뭐 미국에서 병원비 많이 들어서 엄두들 못 내지만 장모님 재산 있는 거 두고 가시면 뭐해? 장모님 치료에 다 쓰고 가시는 게 맞지. 안 그래? 그래서 내가 거기 예약은 하고 왔어. 당신 의견 듣고 나서 확정한다고 말했고. 장모님 미국 병원으로 옮기자. 수술 잘 됐다고 해도.